1승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. 오늘 정말 오늘도 선수들 승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, 아무래도 선수들이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는데, 아무래도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 좀 간절함과 경기에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그 의지가 아마 운이 많이 따라준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. 그동안 팬분들께 너무 죄송했는데, 이제부터 뭐 시작이라고 생각하고, 다시 한번 좀 믿어주시면 팬분들께 더 좋은 경기력을 보답드리도록 할 거고요.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컨셉이 일단 뭐 승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했고 목표였지만, 일단 그동안 저희 수비나 뭐 조직적인 면에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런 모습에서 다 같이 수비하고 좀다 같이 많이 이야기하면서 전반을 버텨보자는 게 저희 이번 훈련하면서의 좀 목적이었고요. 그러면서 분명히 찬스는 오고 또 갈비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더 직선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찬스를 좀더 찬스에서 더 집중하고, 아무래도 체력이 또 많이 떨어지니까 후반에 승부를 보자. 한골 싸움이 될것 같다.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골을 안 먹는다면 우리 충분히 뭐한 골은 넣을 수 있으니, 그런 생각으로 오늘 좀 준비를 했던 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 이유도 첫 번째 위에서부터 수비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. 아무래도 고현수 선수가 좀 많이 뛰고 또 수비적으로 또할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좀 수비를 해야지 아무래도 뒤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고현수를 위에서 놓고 경기를 시작했습니다. 많은 생각이 좀 지났고요. 아, 또 이렇게 운이 없나 또 생각도 했고, 아무래도 그게 다시 더 되돌려진 게 VAR로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은 게 아무래도 우리한테 운이 따른 오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울산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. 홈 경기이고, 또 이게 연승을 하고 하면 또 그만큼 또 분위기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경기인 두고, 상대가 좀 강한 팀이지만 홈에서 하는 경기니까 조금 더 우리가 오늘 경기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준비를 잘 하고, 그동안 또 체력적으로 좀 회복이 아직 안된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아마 일주일의 시간이 조금 더 선수들한테 회복할 시간이 될것 같고요. 아마 좀 적응하는 데도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위에서 보는 게 확실히 보는 건더잘 보이고, 좋은데 이제 이게 뭐 바로 그 피드백을 선수들한테 줄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 이게 그렇게 뭐 퇴장이라는 게 진짜 그내 감정에 의해서 쉽게 그렇게 하면 팀으로서 엄청 많은 손해를 본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. 다시 한번 좀 그런 면에서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거고 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정말 기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고요. 일단 경기를 준비하면서 또 성룡이 그리고 주영이 형 그리고 도원이 및 감독님이랑 좀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,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좀 하나가 돼서 어떻게서라도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이렇게 좋은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경기를 할수 있었던 거에 되게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골을 넣었는데, 포항에서 제가 1년 반 전인가 그때도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또그 방향이 비슷한 쪽으로 반대편에서 그때는 골을 넣었었거든요. 오늘도 약간 그런 상황이 났었는데 비슷하게 골이 들어가서 좀 처음 경기 전부터 좀 약간 기분이 조금은 좋은 상태에서 좀 경기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말을 하지만 2018년도 때보다 좀 심각한 상황이었고,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부담감이 돼서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져 보여요.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고, 그래서 감독님도 되게 막 많은 전술적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뭐 저희 부담감을 덜어 주시려고 정말 힘든 것도 내색도 많이 안 하셨어요. 좋은 말 해주시고 코칭 스태프분한테도 선수들한테 별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말라고.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솔직히 감독님이 그렇게 인내해 주시고 선수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좋게 힘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선수들이 좀 정말 오늘은 진짜 하나가 돼서 좀 정말 수비부터 하자
승점 1점이라도 가져가자라는 그런 각오로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. 먼저 동원이는 그래도 정말 한국 선수 능력이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지금 몸이 조금 안 올라왔어도 이렇게 맞추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이제 가브리엘이랑 이제 호흡을 맞추는 게 별로 안 돼서 오늘 조금 몇 장면이 조금 안 맞았었는데 조금씩 맞춰가면 분명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더 좋은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좀 부상으로 좀 많이 시달려서 또 팀 그리고 감독님한테 또 힘이 못 되어준 거에 대해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복귀하고 나서 감독님께서 계속 경기에 찍히고 경기에 경기 감각이 올라올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감독님한테 힘이 조금 되어드린 거에 대해서 좀 뒤늦게는 좀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. 좀 빨리 도움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앞으로 더 팀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. 이런 상황은 솔직히 선수들이 만든 것 같아요. 선수단이 애초에 경기를 잘하고 진짜 이런 마음가짐으로 첫 경기, 두 경기, 세 경기 쭉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다 본인 탓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이제 다 모든 걸 좀 부담감도 그렇고 다 내려놓고 정말 팀이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경기장에서 뛰어야 되는지 일단 저부터서라도 좀 앞장서 보여주고 또 후배들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.